네,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옛날 모의고사예요. 고1 모의고사의 20번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버릇을 선택해서 좋은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모로 좋은 점을 갖게 된다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좀 있어서 읽으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Recent study shows. 최근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면 흥미로운 발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About habit formation. 버릇이 형성되는 것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And these studies, 이런 연구들에서 students who로 설명하는 학생들입니다. Who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학생들이겠죠. 이렇게 문장. 한 가지의 긍정적인 버릇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겁니다. acquire 이란 동사가 획득하다는 뜻인데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의 acquire 이란 뜻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reported 보여줬는데 less stress 1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less impulsive spending 2번 보여줬고요. and better dietary habit 3번 보여줬고요. 4번은 Decrease caffeine consumption. 다섯 번째는 fewer hours spent watching TV. 마지막은 dirty dish.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문장을 갖고 시험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병렬화 되어서 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들이잖아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스트레스가 적어지고요. 충동 구매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식습관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카페인 소비가 줄어들며 TV 보느라고 쓰여지는 시간이 훨씬 더 적어지고 마지막으로는 훨씬 더 적은 dirty dish 지저분한 음식 얘기는 뭐 음식을 흘려 먹는다든지 혹은 그릇에 뭐 묻히고 다닌다든지 이러지 않는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 체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fewer spent watching TV로 TV를 보느라 사용되어진 적은 시간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들이 다 병렬 구조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spent란 동사가 수동의 PP로 TV를 보는데 사용되어지는 더 적은 시간 이렇게 해석해서 동사가 없음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음에 공부하실 때에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놓고서 동사 아님이라고 적어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 체크하셨죠? 다 체크하셨으면 그 다음 줄로 가겠습니다. Keep working one on habit long enough. 충분히 좋은 한 가지의 버릇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라. 그러면 not only does it become easier, 더 쉬워질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but so do other things as well.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라고 적혀 있죠. 칠판 이쪽을 좀 보시면요. Not only A, but also B처럼 쓰여진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A뿐 아니라 B도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녀석은 also랑 똑같은 건데, 문장의 as well은 맨 뒤로 나와서 또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써도 뒤에 나와 있어도 also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not only가 부정어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A에는 동사와 주어가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는 Does it become easi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한 B에는 So라는 녀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o other things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S가 붙어 있네요. 문장의 주어고 얘도 동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도치가 발생된 거예요. 영어에서 So do 이렇게 나오면 So do I. 저도 그래요 라고 해석이 되는 이때 so는 그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는 힌트가 바로
이 두 동사입니다. 두 동사는 일반 동사 대신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 동사가 어딘가 있는데 그 일반 동사는 그 전에 나와 있는 become이 되는 거예요. 이쪽 교재 우리 스크린을 좀 보시면 So do other things as well. 여기에 있는 do가 바로 앞에 있는 일반 동사 become을 대신 받는다. 혹은 become easier 역할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한 가지 버릇을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그 버릇이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더 쉬워지게 되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칠판에 좀 적다 말았던 이 do라는 동사를 어떻게 되는 것이냐 become easier 얘를 대신 받은 녀석이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좋은 행동이 되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척척척척 잘 된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 거예요. 다음 문장 갑니다. It's why 그래서 why 동그라미 치고 those with the right habits 좋은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seem to do better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죠. 이 those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why가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it's why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they're doing 그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regularly 정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문장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좋은 습관을 가지라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잡아드렸고 특히 이 빨간색 문장은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내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20번 여기까지입니다.